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won't you come along? 설인의 정원입니다. 오늘은요, 테디베어 해바라기, 폼폼 해바라기,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해바라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해바라기의 이름은 테디베어 해바라기라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다른 집에 테디베어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는 걸 보고 얼마나 예쁘든지요. 그래서 매장에 가서 구매하려고 매장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온라인도 찾아봤는데 판매하는 곳을 찾지 못해서 작년에 못 키웠는데요. 올해는 꼭 씨앗을 심어야겠다라고 마음만 먹고 있다가 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쿠팡에서 이렇게 테디베어의 해바라기 모종을 4포트에 9,900원에 판매하는 걸 알게 됐고요. 게다가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9,900원에 이렇게 4포트를 구매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4포트 모두 다 꽃이 달려있어요. 꽃이 다 달려있어서 너무 꽃이 활짝 피었을 때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한 포트는 아주 튼튼했는데 세 포트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튼튼하다라는 느낌은 좀 부족하지만 원래 해바라기 자체가 워낙 잘 크는 종류의 식물이기 때문에 해가 잘 비치는 곳 양지 반양지 정도에서 심으면 잘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키를 한번 재보니까 한 25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포장이 잘 돼 있어서 흙이 하나도 흘리지 않고 잘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다 있어서 꽃이 이렇게 하나씩 곧 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기대가 좀 많이 되거든요. 요렇게 하단을 잘라서 제가 보니까 흙도 정말 흘리지 않게 꼼꼼하게 포장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지금 테디베어 같은 경우는 이 종류는요, 키가 다 컸을 때 한 50에서 70cm 정도까지 큰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본 테디베어 해바라기는 한 170 정도 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너무 커서 부담스러웠는데 오늘 구매한 이 테디베어 해바라기 키는 한 50에서 70cm 다 컸을 때 그 정도 되니까 부담스럽지 않는 키라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단의 뿌리는 좀 잘라 주시고요. 뜯었는데요. 요 흙을 보면 물이 잘 빠지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종류의 흙이기 때문에 저는 요 상태 이대로 뿌리만 밑에만 살짝 떼내고 그대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흙을 파서 심는데요. 공간이 좀 좁은 관계로 카메라가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요렇게 일반 노지에 저는 심었습니다. 한 50에서 70cm니까 화분에 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에서 70cm 정도 되면 나중에 태풍이 오거나 그럴 때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때 정도에만 지지대를 좀 세워주면 될 것 같고요. 일주일 동안 물을 잘 챙겨주시고요. 이렇게 물주머니를 만들어서 저는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만 물을 좀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뿌리가 활착이 되니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해바라기는 잘 크는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너무 강한 경우는 그늘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죠. 우산을 씌우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씨앗을 구매하실 거라면 제가 댓글에다가 씨앗 구매하는 사이트도 연결해 놓도록 하고요. 제가 쿠팡에서 구매했잖아요. 이 쿠팡 주소줄도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식물들은 제가 보여드린 것과 동일한 제품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 컸을 때 키가 한 50에서 70cm 된다고 하니까 부담스럽지 않는 키지요. 50에서 70cm면 저는 올해 이 테디베어 해바라기를 예쁘게 보고 씨앗을 받아서 내년에는 직접 씨앗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